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오늘 아침을 함께 해주실 분,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주였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저 아주 그냥 대박 쳤을 때 나오셨잖아요. 네. 대박이라는 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방송사고나 네. 유튜브 잘 송출이 안 될 때.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멀쩡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오늘 뭐 채권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합니까?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네. 채권 금리, 뭐 채권 금리의 움직임 네. 이런 게 중요한 또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네. 또 반대로 주식 주가 지수, 그다음에 업종별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매크로 네. 지수가 되는데 저희는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채권 시장에 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주식 네. 투자자들에게도 좀 중요한 의미 있는 뭐 메시지를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채권 하시는 분들 또 주식 시장을 보면서 채권 거래의 어떤 지표로 삼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또 그 안에서도 네. 위험 자산의 뭐 대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고를 하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주식 위주로 즉 채권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투자자들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채권 투자자들인 는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뭐 그렇죠. 시장을 바라본다고 봅니다. 뭐 채권은 뭐 주식도 이제 만기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채권은 만기 보유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에 투자했다 하면은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채권 투자들의 모습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꿈 네. 긍정적인 거, 낙관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네. 채권 투자자들은 그것보다는 혹시 그런 꿈들이 실현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관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이렇게 채권 투자자하고 주식 투자자를 제가 성향을 먼저 분리한 이유는 네. 채권 금리가 최근에 횡보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네. 이 안에서 아주 뚜렷하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 금리는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 네. 들었는데요. 크게는 단기 실질 금리 평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 요거는 10년물 금짜리 국채에 투자했을 때 야 내가 10년 동안 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위험을 내가 떠안고 있으니 네. 그걸 보상해 줘라라는 걸 이제 그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죠. 텀 프리미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 이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차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개가 뭐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 실질 금리 평균, 네.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 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채권의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금리를 가지.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요걸 금리. 다 더하면은 이게 국채의 명목 금리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크레딧채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더하면 이제 크레딧채가 되는데요. 네. 제가 요거를 이제 굳이 나눈 이유는 최근에 10년물 금리는 계속 횡보 상황이에요. 거의 뭐 10bp 안에서 움직임이 없다시피. 미국 10년물. 네, 맞습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 안에서 단기 실질 금리 평균은 계속해서 빠졌죠. 많이 얘기했던 실질 금리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게 딱 꺾이기 시작했죠. 9월 초부터. 금 가격이 꺾인 것과 동시에 사실은 단기 실질 금리 평균도 이제 반등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탁 꺾여서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국채 금리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이게 왜 모아지고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예. 그냥 국채금리만 보면은 아 그냥 횡보니까 큰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쪼개놓고 보면 저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단기 실질금리 평균이 반등하는 거는 저희는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성장에 어두운 면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유럽에서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정책 공백도 지금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통화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울 거 없고 재정 정책은 더 나올 거 없는 대선 전까지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진짜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들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백신이 나올 거 아니냐. 이 기대를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지 않으니까 재봉쇄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더 나아가면은 대선 이후에는 결국은 경기부양책 나오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은 정책 공백이 좀 있지만 이 공백은 아주 일시적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반영하고서 실질 단기 금리 평균 한마디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 금리 요소는 지금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쪼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실질 금리 평균이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약간 단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통상은 네. 그렇잖아요, 팀장님. 그 단기 채권 금리, 단기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걸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장기 금리는 향후의 성장에 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단기 금리가 조금 오른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의 상승이라고 느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장기 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오르는 건 아, 향후에 성장이 좀 개선되는 건가? 이렇게들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 혹시 제가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 실질금리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금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을 때하고 10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네. 10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야, 10년 동안 내가 이거 계속 들고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안에 10년 동안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한 위험을 보상해줘.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 실질금리 평균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요거를 매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장기간 투자하는 거에 따른 위험을 떠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면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실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단기 실질 금리 평균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네. 이제 단기 금리라는 의미는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단기 실질 금리 평균이라는 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계속 그 지난 팬데믹 이후에 쭉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가 지금 반등을 하는데 얘가 왜 반등을 하는 걸까? 채권 투자들은 이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아, 지금은 정책 공백도 있고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지만 이게 길게 놓고 보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고요. 주식시장도 그런 면에서는 뭐 최근에 뭐 빅텍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크긴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빠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 영역 근처까지 뭐 나스닥은 진입해 있다가 다시 빠져나왔지만요. 네. 거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면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게 혹시라도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한 거라면은 이거는 채권 투자들 좀 길게 보는 채권 투자들은 이건 별 문제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라고 이미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들도 점점 시계를 넓게 길게 보면서 야,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격 반영은 이미 꽤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시장이 뭐 추가로 더 많이 하락할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는 측면에서 네. 저희는 요 금리 움직임을 보는 거죠.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들도 보면 미국에서 특별히 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참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팬데믹이 쭉 올라갔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확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네.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유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관성이 가장 높으니까 네. 유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살짝 이제 뭐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현재 회복한 상황인데요. 그거를 지금 반영해서 어쨌든 빠져 있으니까 레벨이 낮춰져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갔다가 네.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제일 이게 상관성이 높은 이유는 여러 물가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 이 에너지의 변동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 물가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제일 큰 요인은 이 에너지 그다음에 뭐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그 네. 안에는 이제 유가라서 예. 원유라서 유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관관계가 뭐 제일 높은 거이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게 상당히 기조적인 흐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사실 채권 투자자들은 좀 길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는 이제는 화석연료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는 거죠. 예전만큼 크지 않을 거야. 대체 에너지로 대체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좀 큰 그림에서 보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거용 에너지, 집에서 난방 냉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 연료, 주유하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재생에너지 통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그러면은 화석 연료가 물가에 미친 영향,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거용 에너지에 미친 영향이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 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유, 기름을 이제 좀 들르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전기 에너지, 그건 또 이제 그 전기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석유가 교통 운송 같은 그런 주유에 많이 좀 쓰여요. 60% 이상이 쓰이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화학 제품 만드는 데 쓰이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차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대응하면 딱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건물, 주택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 400만 채,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아니, 건물 200만 채 개조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얼만큼 기여했나 봤더니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서 기여한 게 32% 정도라고 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 게 38%. 예를 들어 단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렇게 나온 그 보고서를 보고서 더 느낀 거는 아 이거는 바이든이 당선되나 트럼프가 당선되나 나올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권 투자들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대선 이후에 이런 거에 속도가 좀 더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화석 연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만큼 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화석 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게 고스란히 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물가가 좀 전반적으로 덜 움직이겠다. 덜 움직이면 안정된다는 뜻이죠. 네,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낮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계속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그다음에 물가 뭐 등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길게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최근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역시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씩 가격에 이제 반영하지 않을까 긴 했잖아요. 관점에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많이 커진다. 맞습니다. 팬데믹 터졌으니까 집에 많이 있고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즈 좋아. 요거는 저는 아주 긴 트렌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트렌드. 신동준 상무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신흥시장, 그다음에 2010년대는 빅텍, 그럼 2020년대는 친환경 관련된 애들이 조금 더 긴 흐름을. 그런데 이제 한 달 어간 남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더 빨리 그 말씀에 속도가 확 붙어서 진짜 이런 여지가 있는데, 트럼프가 딱 되는 순간 어딜 딱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선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세 번에 걸친 후보 토론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이걸 해요. 네네. 그래서 김일혁 팀장께서 이것도 좀 분석을 해오셨는데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의 관점에서?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쪽. 왜냐면 긴스버그 대법관이 일단은 물론 사망하셨고 새로운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높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6대 3 보수 대 진보의 그 구성이 6대 3이 돼서 네. 여러 법안들에서 보수 성향의 또는 이제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대법원에서 이제 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려고 여러 네. 가지를 했다가 예. 사실 2012년에 한번 좌절됐었고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또 다른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면 판결이 된다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혹시 보수 대법관으로 더 차지게 된다면 더 채워지게 된다면 예. 오바마 케어가 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가 이전 병력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걸었고 이제 대법관에서 트럼프 쪽이 맞다라고 이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고로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에 그래서 미국 병원주가 급락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보험 가입된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병원 들가고 할 테니까 네. 그런 영향들이 좀 있고 시장 관점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대선 TV 토론은 여러 전망들을 하지만 사실 두 분 다 준비를 잘 하시거든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워낙 영향이 큰 만큼 이게 뭐 큰 변수가 될까를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재 시장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47%, 바이든 후보가 41%인데요. 여기 지지율은 거의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토론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좀만 잘하면 되네. 네, 그래서 그만큼 맞습니다. 기대가 작아서. 기대가 너무 낮다는 게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자기들이 너무 낮춰놓은 게 약간 실체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이제 보도한 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너무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는 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똑같이 했던 겁니다. 이 TV 토론은 나에게 굉장히 불공정하다. 예, 그 논리를 이제 펴고 있고요. 그럼 왜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정치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바이든은 거의 40년 하지 않았냐. 37년 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잘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논리가 약자 코스프레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미프가 깔아 놓는 거죠. 네. 근데 계속해서 뭐 그러셨던 분이라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 아 근데 이제 올림픽 게임 하는 거 같이 하더라고. 약물 검사하자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약물 검사합시다. 아마 이게 치매설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라. 약간 뭐 대답 못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바이든한테. 네네. 아 근데 더 정확히는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분에게 하는 얘기. 크리스 윌라스라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요번은 이제 폭스뉴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서 이번에는 그 생중계를 하는데요. 네. 요 사회를 보신 분이 크리스 윌라스 월레스. 요분은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네. 아버지도 이제 언론인이시고. 네. 근데 2016년에 첫 번째 TV 토론이 NBC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레스터 홀트라고 지금 이 나이틀리 뉴스 그 하시는 분이 예. 하셨는데 요 분은 공화당원이세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토론 전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원이고 예. 이 사람은 사회를 보는 사람 민주당원이고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레스터 홀트가 되게 긴장을 해서인지 굉장히 기계적인 중립 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죠. 시간 딱 재면서 15분 딱 됐으니까 다음 거 넘어가자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 평가들이 있었어요. 좋은 평가는 기계적인 중립을 잘 유지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하지 않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크리스 월레스가 되게 무서운 분인 게 이분은 팍스뉴스에 계시지만 민주당원이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날카롭게 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지난번에 하고 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인터뷰했던 그 폭스뉴스 그 네네. 분입니까? 그랬었는데 그때도 네.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니까요. 질문을 많이 그래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폭스뉴스 맞나 그렇게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폭스뉴스 이단아라고 네. 네. 이게 얘기가 되는데 재밌겠네요.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크리스 월레스가 구체적인 질문들 하나씩 더 하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그렇게 할지 등등의 이번에 우리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은 만큼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저 우리 3억 대주주 그 요건에 대한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그 인터뷰가 있어서 우리 뭐 내용도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에서 마감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 관전 포인트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